사진 클로버 새우 먹고 술도 먹었어요. 사이즈가 사실 차이가 별로 안 나게 얘는 얼굴 상태가 괜찮아요. 와 맛있어 최고. 신기한 와인. 그때 찾은 오비클로버 말려서 이렇게 코팅했어요. 그러니까 남편 주려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여보? 오비클로버 애들 왔다 갈게. 목전동 밀키트로 이거는 그냥 뭐 야채 다 넣고 여기 들어있는 양념 넣고 끓이면 되는 거라서 대충 요렇게 하고 애들은 어제 갈비 남은 거 돼지갈비 남은 걸로 해서 밥 줄게요. 주먹밥 만들어서 냉동이랑 같이 있어서 종이가 찢어졌는데 오픈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왕왕 쌀과자. 지난번에 시킨 거 다 먹어가지고 애들이 하나 더 사달라 그래서 이제 하나 주문하고 초코파이 하나랑 US 하나. 이거는 곤약 젤리인데 한번 먹어보려고 간식으로 주문해봤고 빙글의 딸기맛 우유 이것도 세일하길래 저희 애들이 딸기맛을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원래 얘네는 바나나 우유가 더 맛있는데 딸기맛으로 한번 사봤어요. 가로사태가 세일해서 여러 개 사가지고 이제 대량 생산을 하려고 했는데 두 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거 두 개랑 1파운드짜리 하나 이렇게 해서 샀는데 사이즈가 사실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얘가 0.9파운드고 얘가 1.2파운드였던 것 같은데 느낌은 양이 좀 비슷해 보이는 가로사태. 새우도 세일해가지고 하나 샀어요. 원래 코스코에서 사는데 지금 한 반 정도밖에 안 남아서 일단 코스코 가기 전에 새우는 하고 오리 감귤 이것도 맛있다고 후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주문을 해봤고 코메가 좋아하는 오이 진짜 한번 먹을 때 거의 반씩 먹어가지고 두 번이면 다 먹는 것 같아요. 파도 세일하길래 다섯 단 주문했고 고추도 한 단 주문해서 아롱사태랑 아롱사태 수육 먹으려고 이번에도 토지사과 팽이버섯 하나 파를 6개 주문했어요. 열무를 두 단을 주문했는데 지난번보다는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열무 이게 세일해가지고 39센트인가? 엄청 쌌어요. 통나무 항상 고추 이런 거는 이렇게 랩에 넣어주면서 왜 파는 안 넣어주는지 이해가 안 되긴 한데 오늘 위에서 주문한 거는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사실 아롱사태가 다 떨어져서 얘를 더 많이 쟁이려고 주문했는데 리밋이 두 개밖에 없어서 요거랑 그 다음에 1파운드짜리 하나 요거는 세 개밖에 못 주문했고 대신 지난번에 하나 주문한 게 있어서 레덩이 수육하면 삶아서 또 냉동에 쟁여놓고 나머지는 야채랑 간식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방금 위에서 열무 온 거 지금 손질해가지고 이제 썰어가지고 소금물에 절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열무김치는 지난번 영상에 만드는 방법 올렸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대충 이렇게 할게요. 다행히도 지난번보다는 열무 상태가 괜찮아서 지금 두 단 샀는데도 양이 엄청 많아요. 지난번에 좀 크게 썰었더니 이번에는 조금 작게 해가지고 썰어줄게요. 너무 사이즈가 커가지고 그때 이 정도 사이즈로 넣어줄게요. 허리가 왜 이렇게 울창하지? 다 먹어도 되는 건가? 깨끗만 좀 자르고 오늘 애들이랑 남편 간식은 과일이랑 가래 딱 구워가지고 꿀에 찍어 먹게 이렇게 줄게요. 꿀을 그냥 위에다가 뿌려주겠어. 그리고 이 귤은 아까 전에 위에서 주문한 오리귤인데 엄청 달고 괜찮더라고요. 신맛이 거의 없고 그냥 달달한 맛만 있고 근데 제가 아까 하나 먹었을 때는
안에 씨앗이 좀 있어가지고 씨앗이 몇 개 있는 것도 있어서 그게 조금 그렇긴 했지만 당도는 엄청 높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애들이랑 남편 간식 줄게요. 얘들아 간식 먹어. 네. 오늘 저녁은 남편이 애들은 새우초밥 해놓고 우리 거는 순대볶음? 아니 뭐야? 돼지 간. 아 순대는 없어? 순대 없어? 하나 있고. 아 있어? 아 지금 제이가 밖에 비가 엄청 오는데 제이가 엄마랑 테니스 간다 그래가지고 갔다 왔더니 남편이 이렇게 해놨어요. 애들 거에 간장을 위에 좀 발라줄게요. 제이 혼자 이거 다 먹겠는데? 양이 적다. 다음에는 아, 한 세 팩 해야 되겠다 진짜. 두세 팩. 살 때 이것도 사야겠다. 애들 잘 먹으면. 이거는 많이 안 시켰더라. 아로사테가 두 개밖에 안 돼가지고 이 새우도 위에서 주문한 건데 주문한 지는 이번에 말고 예전에 주문한 건데 오늘 먹어보는 거야. 오늘 애들 저녁은 새우초밥이랑 미소국 이렇게 해서 줄게요. 얘들아 밥 먹자. 잘 먹겠습니다. 자르지 말고 입에 쏙 넣어야 돼. 맛있어? 맛있어. 아빠가 만든 거야. 내가 좋아해. 좋아해? 미소국이랑 해서 같이 먹어? 네. 우와 맛있어. 최고. 아빠가 오늘 아 옛날엔 엄마가 만들었고 오늘은 아빠가 만드셨어. 잘 먹겠습니다. 꼭꼭 씹어서. 고마워. 애들 밥 주고 우리는 후추랑 양파 볶다가 그거 슬라이스 비프인가? 응. 옆에 지금 간을 삶고 있는데 약간 비린내가 비린내 난다 그래가지고 못 먹을 것 같은 느낌? 소금 후추로만 간했어? 간은 따로 해야겠나? 뜨겁다 조심해. 빗소리 좋다. 짠. 지금 간 냄새 난다고 치워줬어? 먹어봐봐. 냄새나? 냄새나? 먹으면 또 괜찮아. 그래? 원래 나 순대에서 간밖에 안 먹는데 아니 딱 그 정도 나 진짜? 사케에 끓였거든. 나 빼? 응 뒤에 좀 남긴 하는데 이건 울타리에서 주문한 그 돼지야 소간이야. 소간이지? 돼지간이야. 아무튼 그건데 이거 맞아. 나처럼 해서 이거 완전 여보세요. 완전 와인 안주다. 신기한 와인 안주. 잘 먹겠습니다. 밥은 먹고 싫었고 안주식으로. 나도.